여러분 안녕하세요. 럭셔리 마루 이민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W 바디 코드예요. W221S500입니다. 이거 차는 이제 2007년식인데 이 W221은 2005년에 데뷔했죠. 2005년에 데뷔해서 한 7, 8년 팔았던 것 같아요. 우리 고갯마루 채널에는 S클래스 리뷰가 제법 있어요. 생각해보면 80년대에 데뷔한 W126, 그 다음 그 후속 모델인 W140도 있고, 그 다음이 W220인데 그건 지금 없어요. 그 다음 W221 하나가 오늘 만들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고, W222도 있죠. 아, 223이었구나. 223은 지금 섭외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 형 요새 차 뭐 그렇게, 잠깐만, 223 우리 하지 않았나? 아, 헷갈려요. 저번에 그때 우리 여자분이 가져왔던 게 223 아니었어? 디젤이었잖아요. 아, 그건 디젤이에요. 하긴 디젤 차 따위를 가지고 이렇게 럭셔리카라고 할 순 없지. 그거는 뺍시다. 도어티 쪽으로 다시 합시다. 휘발유를 다시 섭외해서 다시 합시다. 섭외하려면 나중에 주변에 섭외할 수 있는 차가 많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새 신차는 언제든지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하지만 오늘 이 차를 섭외하게 된 이유는 워낙 상태가 깨끗하니까. 이게 2007년식이거든요. 근데 적산이 지금 6만 킬로밖에 안 탔어요. 이 차주분이, 현 차주분이 지금 얼마 전에 구입을 하셨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연세가 나보다 조금 많으신 형님인데 차 여러 대 있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 내가 진짜 S클래스를 갖고 싶어. 뭐 이러면서 구입하셨어요.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만큼 이 럭셔리 세단, 나는 그 말에 사실 잘 동의하지는 않지만, 예, 럭셔리 세단을 만드는데 진심인 회사는 없었죠. 왜냐하면 뭐 BMW죠. 7시도 70년대 말부터 뛰어들었고, 뭐 아우디는 말할 것도 없어. 80년대 후반에 뛰어들었으니까. 그렇게 이 시장은 정말 메르세데스 벤츠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독일에서는 진짜 독점하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경쟁자가 많아졌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경쟁자가 많은가 하면은 제네시스한테도 유입당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누군가가 럭셔리 세단을 사고 싶다 그러면 저는 뭐 그냥 주저하지 않고 S클래스를 권하거든요. 이런 말하면 또 이런 분 계시더라. 파나메라도 있는데 왜 이걸 권하냐 그러는데, 좀 그래. 파나메라 내용을 알고 보면 이름만 포르쉐 같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그래요. 이러면 또 그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딱 내가 지금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를 딱 리뷰하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왜 렉서스나 이렇게 일본차 리뷰만 찍으면은 거기 달려들어가지고, 야, 뭐 막 비아냥거리고, 뭐 당신들이 뭐 일본 사람이에요? 막 이러고 그런 댓글들이 달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은 독일차는 또 왜 돼? 일본차는 안 되는데 독일차는 되는 이유는 더 이상해. 왜냐면 독일은 우리한테 멀리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뿐이지, 생각해보면 더한 일을 했잖아요. 전쟁을 벌이고, 뭐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독일차는 또 우리가 된다?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 입장을 했을 때 된다? 난 그것도 조금 이상한 논리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뭐 정말 적대적인 관계에 있더라도 지금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물건 사서 쓰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자기가 안 사면 돼. 남이 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뭐 비록 적대국일지라도 그들은 어떤 물건을 만들고 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 왜? 우리는 막 칼 겁나 갈고 닦아가지고 전쟁 딱 나갔는데 쟤들이 저쪽에서 총 빵 쏘면 어떻게 할 거야? 총 있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차를 살펴봅시다. 사실 S클래스는 W220이 1998년에 데뷔했거든요. W220이 딱 오면서 그 전까지도 S클래스도 마찬가지로 계속 크고 무거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W220이 오면서 딱 벤츠가 뭔가 생각을 바꿨어. 응? 더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정말 이거를 앞으로의 그 기술 과제로 삼았단 말이죠. 그럼 뭐해, 안 팔리는데.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 220을 싹 개량을 했어요. 이제는 220 대비 동모델들이 한 150kg에서 160kg 정도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220까지는 막 가볍게 만들 거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거 다 집어던지고 자기들 방침 버리고 더 크고 무거워지더라도 더 크고 그럴듯하게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얼마나 더 그럴듯해 되는지 한번 볼까? 일단 외관을 봅시다. 앞모습을 보면은 솔직히 나는 이 차에서 헤드라이트 모습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야, 이게 뭐냐, 고급차인데. 아, 난 이거는 진짜 동의했어. 이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에요. 앞모습은 1도 하나도 진짜 고급차 같은 느낌이 없어요. 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또 W220도 헤드라이트 이렇게 둥글게 돼가지고 이상하긴 이상했다. 근데 그것도 좀 그랬다. 뭐 옆모습이나 여기 멋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롱힐베이스 모델이라가지고 제법 길어요. 야, 근데 오늘 바퀴를 먼저 보자. 아니, W220 시절에는 이게 16인치였거든. 이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휠하고 타이어 사이즈를 키우는데 별로 적극적이지 않던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 W22 하나가 되면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휠을 키웠어. 18인치까지 키웠어요. 이건 600휠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 들어가 있지? 하여튼 중고차 샀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18인치가 됐어요. 모양만 다른 거지. 우리가 이거를 떡판휠이라 불렀나? 네. 이게 약간 요즘은 이게 마이바흐 느낌 나는 휠이죠.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도 25, 45, 18로 굉장히 넓어졌어요. 야, 벤츠는 그래도 꽤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 시절에 BMW는 또 19인치야. 또 한 수 더 떴어.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걸로 자꾸 서로 경쟁을 하고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나 봐. 아, 이해가 안 가지. 왜 그걸 보지? 그 다음에 앞에는 뭐 보시다시피 타공이 돼 있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있고 4포트 캘리퍼 가 장착돼 있어요. 이거는 뭐 스포츠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차가 무거워서 브레이크가 잘 들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내가 찾아보니까 대충 알기로 이 차는 공차 중량이 거의 1900kg에 육박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차 크기나 부피를 봐서는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메르세데스 벤츠는 차체를 만드는데 알루미늄 안 썼거든. 그러니까 서브프레임이나 하체류에는 앞류에는 썼는데 차체는 스틸 모노코크란 말이에요. 맛보세요. 모노코크예요. 모노코크인데 그 무게밖에 안 돼요. 네. 멋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무슨 야, 차 이렇게 크네요. 배터리가 없다. 야, 이거 뭐 스파크보다 더 작은 게 들어가 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시동을 하는 시동용 배터리예요. 이 배터리는 다른 데는 쓰지 않고 이 차 안에 전장류에는 쓰지 않고 오로지 시동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엔진은 M273. 그러니까 요 똑같은 설계의 V6가 되면 M272, 8기통이 되면은 M273이 돼요. 기본 설계는 정말 똑같아요. 아, 근데 신기한 게 똑같은 설계인데 6기통일 때하고 8기통일 때하고 느낌이 이렇게 다를까 싶어. 엔진 위치를 한번 일단 볼까? 예, 엔진은 그냥 딱 압축상에다가 얹었어요. 그냥 더 안도 아니고 더 앞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우디였다면 압축보다 앞에가 있을 거고 뭐 BMW는 근데 V8이 있긴 있지만 약간 안으로 들어 넣는 타입인데 벤츠는 안으로 넣지도 않고 바깥으로 넣지도 않고 정 딱 중간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중간만 하란다. 딱 이거야 지금. 다 이유가 있죠. 이게 고속 직진성. 그러니까 너무 안에 들어가면 또 약간 불안해요. 고속 직진이. 이 차는 지금 적산이 6만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사실 적 6만 킬로면 우리 새 차잖아요. 근데 2007년식이잖아. 지금 나이가 한 16살 먹었기 때문에 나도 궁금했어. 이게 정말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차를 안 타면은 고장이 안 날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아니더라고. 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정비를 꽤 많이 했어요. 이그니션 코일, 뭐 스파크 플러그하고 이그니션 코일 교환하고. 아, 발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발전기가 고장 나서 왔어. 발전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발전기가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발전이 안 돼가지고 발전기 교환하고. 근데 이거 6기통일 때는 되게 쉬웠거든? 8기통은 엔진이 길어가지고 작업이 쉽지 않. 이 앞에가 나올 공간, 보다시피 여기 나올 데가 없잖아. 근데 나왔어요. 이거 다 풀어내가지고 앞에 다 뜯어가지고 뜯어냈어요. 발전기 교환하고. 그리고 캠 마그넷. 그러니까 이 캠, 이 배기, 흑배기 캠 타이밍을 정해주는 캠 마그넷까지 지금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무로수드도 교환했어요. 왜냐면 이거 뜯다 보니까 무로수드 고무, 독일애들 고무하고 플라스틱은 왜 이게인지 모르겠어. 그건 진짜 우리나라 차가 더 잘 만들어. 플라스틱만큼은. 이 워시액 탱크가 있죠. 근데 잠깐만, 이 차는 왜 워시액 탱크에 뜨거운 물이 안 들어가지? 뜨거운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거 이상은 잘 없죠. 이게. 요거 뭔가 설명이. 뭐요? 요런 거. 아, 그거요? 이거, 이 차는 에어매틱, 에어스프링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그 에어스프링에 공기를, 에어를 공급하는 호스예요. 요거 이제 보면 이 차가 에어라는, 우리나라는, 야, 이 차 W22 안에는 에어 아닌 게 없구나. 220까지는 에어 아닌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잘 에어. 근데 이 에어스프링이 또, 아유, 계륵이요. 이거 맨날 터져. 아유, 모르겠어. 이제 나도. 예. 앞 서스펜션은 보나마나 W15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W220 부품이 100% 호환되지는 않는데 기본 설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체 설계는 내가 늘 말하잖아요. W220 S클래스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하체 설계는 거의 완성이 된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뒤도 5링크 멀티링크거든요. 뒤도 물론 이제 링크류를 품번을 보면은 달라요. 품번은 다른데 기본 설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지금 뒤에 브레이크 캘리퍼는 일반적인 그냥 슬라이드 타입이네. 왜냐하면 이게 옛날 벤츠들은 뒤에가 솔리드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벤츠도 살살 현대화돼가고 있어요. 아,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이제 벤츠가 왜 뒤에 5링크 멀티링크를
1982년 1902부터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골 때리는 거야. S클래스보다 제일 조그만 벤츠가 이 멀티링크를 먼저 적용했다는 게 정말 놀랐죠. 기본 설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건 없는데 그래도 좀 신기한 거는 위쪽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어퍼암에 해당할 수 있는 링크가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너클 설계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X자로 꼬여있어요.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잘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뒷모습도 오늘은 트렁크에 안 들어가세요? 네, 저는 추워서 들어가고 싶긴 한데 근데 이게 뒷모습도 사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이 외관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외관이 갑자기 더블유 둘둘둘해서 확 예뻐졌잖아. 이것도 뒷모습은 그거 아니야 이거? 그냥 이때 마이바가 있었잖아 이 위에. 그냥 마이바가 흉내만 냈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더 비싼 상급 모델을 흉내낸 것까지는 흉내내려고만 했지 실제로 더 멋있냐라는 거는 좀 별개라고 생각해. 그럼 63하고 비교하면요? 63에 디퓨저 달리고 머플러 막 4발 나와 있는 거 비교하면 그건 더 이상하지. 나는 그 모든 차들의 스포츠 모델이라는 거 있잖아요. 난 그거 진짜 싫어. 왜냐면 이렇게 그나마 이건 단정하잖아요. 야, 또 그거랑 얘기할까? 그럼 얘가 단정하고 더 예쁜 거다. 단정한데 걔들은 단정하지도 않아. 그게 정말 불만이에요. 아니, 럭셔리카가 왜 그렇게 정신 사나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트렁크 들어가진 않지만 한번 봅시다. 트렁크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 왜냐하면요, 이 차는 배터리가 여기 있어요. 이 뒷판을 뜯어내면은 여기에 메인 배터리가 들어가고 뒤쪽 전장계가 다 저기 들어가 있어요. 공기정화기는 안 들어가 있나요? 이거는? 아, 모델에 따라서 공기정화기나 냉장고가 들어간 모델들은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 돌출돼 있어요. 아주 개떡같아. 여기 배터리 한번 가려면 그 차들은 정말 개떡같다고. 여기 배터리가 여기 있다. 여기 배터리가 있고 여기 휴즈박스가 있어요. 다행인 거는 그렇잖아. 왜 BMW 같은 경우는 여기 달려있잖아. 그래가지고 BMW는 뒤로 세게 빵 치면은 전장류가 박살이 나가지고 수리가 안 되거든? 근데 얘는 그래도 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여기가 넓구나. 지금 이 차가 이거 되게 잘 돼있네. 이 바닥이 비밀 공간이 있었어. 그거 열면 타이어 나오죠? 이거 열면요? 네, 안 나오나요? 아, 열어봅시다. 있다 진짜. 네, 스피어 타이어가 이때 말도 스피어 타이어가 있었군요. 정 타이어가 아니라 그 타이어였죠? 뭐 60km. 예, 구르마 타이어. 예, 템포러리 타이어. 나도 알아. 영어 다 알아. 나도 아는데. 그렇잖아. 뭐, 템포러리 타이어 이런 게 있으면 뭐, 그렇잖아. 우리가 외국어 많이 쓴다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자꾸 이거 뭐, 구르마 타이어 이런 용어 쓰니까 뭐, 아저씨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렇지 않아. 그거 칭례질라 그러는 거야. 아,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S클래스 디자인한 사람은 정리의 달인이었어. 그래서 이게 왜 뭐 튀어나오고 이러는 거 진짜 싫은 거야. 여기가 다 평면돼야 되거든. 옛날에 고급 마차가 다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독일 놈들이네 그런 거 같아. 영국 애들은 안 그러잖아 그래도. 근데 꼭 독일 애들이 딱 각 잡는 거. 에이, 군대네 이 새끼들 이거 지금 아직까지도 여기 나치의 사상이 되게 더러운 나치들. 실내를 봅시다. 오, 야, 근데 실내는 아 이러니까 모델을 바꿨구나. 왜냐하면 W220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검은색 플라스틱 스위치들 일색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여기 오면서 크롬 느낌이 나는 요거는 이제 크롬 느낌이 많이 나는데 요거는 사실 크롬 느낌도 아니야.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알루미늄 느낌이 나네. 느낌이에요.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알루미늄 느낌이 나는 스위치들로 다 바꿨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중간 센터 페이시아도 그렇고 센터 페이시아 시계도 간만 먹고 바꿨어 이때. 응? 근데 이제 그리고 스티어링도 이거 다 그런 건 아니지. 이거는 이제 고급 모델에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드 그레인하고 가죽을 섞었는데 이게 어떠냐고 하면 아 솔직히 얘기해도 되지? 아니요. 죄송스러워. 하지마. 아주 멋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예. 그렇지. 그 W220의 그 검정한 아주 매트한 스위치보다는 훨씬 더 럭셔리해졌어요. 그리고 가죽은 근데 가죽은 그래도 괜찮다. 근데 이 차 정말 신기한 게 2007년식인데 실내외가 지금 새 차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왜 아무리 실내외가 새 차 같아도 메커니즘 고장나는 거는 안 되는구나. 그거를 오늘 깨닫게 해주네요 지금. 야, 여기 한번 찍어줘. 근데 아까 왜 이 독일 놈들 이거 지금 무슨 정리의 달인 같다 그랬잖아. 여기서 진짜 여기 진짜 마음에 든다. 너무 깔끔하잖아. 다 숨겨져 있어. 요거 열면 요거 들어있는 거 알죠? 시드 체인저. 그리고 요거 얘들이 원조구나 이거. 제네시스가 따라 했잖아. 생각해보면 이게 원조네. 그리고 도어 핸들도 다 크롬 들어갔잖아 지금.
멋있잖아요. 요즘 차들이 이런 거 없지. 뒷좌석을 한번 볼까요? 어우. 야, 후렴구동이 뒷좌석이 좁다는 얘기는 이제 아직도 말어. 회장님 같으십니다. 제가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 잠깐만요. 뒤에 뭐가 있지? 어우, 제돌이가 있구나. 이때만 해도. 그리고 뒷좌석에도 지금 통풍, 열선, 메모리까지. 야, 나 뒤에 지금 처음 타봤거든? 나 뒤에도 메모리 있는지는 진짜 몰랐어요. 지금 처음 알았어. 이게 500이라서 있나? 내가 사모금만 타봐서 없었나 보다. 저도 기억이 안 나. 그죠? 우리가 다 타봤지만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아니, 여기는 공간 넓은데 뭘로 이거 했을까? 아, 이게 쇼바디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 지금 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롱 같은 느낌 없어요, 나는. 사람이 역체감을 해야 돼. 이제 쇼트 타보면 알아. 헤드레스트도 아주 기가 막히게. 근데 자세는. 좋다. 아, S클래스 하고 싶다. 갑자기 S클래스 확 땡긴다. 아, 잠깐, 이게 소프트 클로징도 있나? 있네요. 예, 소프트 클로징 다 있어요. 예, 이 정도 살펴보고 한번 시승을 가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오늘 또 오셨군요. 힘들어 죽겠어요. 추워가지고. 예, 아우, 진짜 힘드네요. 뭐 이거 하다 오늘 별일이 다 있었어, 그죠? 이거 찍으려고 그러는데 아이오닉 6 갑자기 문 안 열려. 어? 추운데 온 못 빼. 알고 보니까 뭐 카메라 꺼져. 카메라 자기 마음대로 막 꺼져. 그게 근데 왜 아까 안 열렸죠? 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다고. 네. 안 열리더라고. 아, 그런 거를 새벽에 해야지 왜 낮에 해 그거를? 아니, 그건 둘째고 업데이트 확인자라고 물어봐야지. 그렇죠. 차주한테 물어는 봐야죠. 안 물어봤지 아까 나한테. 안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옛날 차는 이게 키를 갖고 다니잖아요. 네. 요즘 차들은 어플로 하니까 키 안 갖고 다닌다며. 키 안 갖고 다니는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네, 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됐습니다 하고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편하려고 그렇게 만든 건데 안 편했잖아. 네. 얼어 죽고 했어 아까 진짜. 10분 약 8분 정도 업데이트를 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통신이 안 되니까. 네, 문이 안 열린 거죠. 안 열리더라고요. 나 앞에 배터리가 나갔나 난 그 생각까지 했어요. 경기차 사고가 나갔나 생각했어요 아까라도. 네. 며칠 전부터 되게 이게 미세먼지가 많더라고요.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요 저는. 차가 공기가요? 네. 서울에 따가서 그렇구나. 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별론데. 잿빛 보다가 이거 보니까 네. 기분이 좋아지는데. 자, 그리고 네. 강릉 나무들은 왜 다 휘어 있어요? 휘어 있어요? 네. 심사가 뒤틀려서. 몇 번 물어봤잖아. 왜 다 막 네. 전경 45도로 휘어 있잖아요. 산 보면은. 그게요. 그 식물학자가 나타나서 설명해 줄 거예요. 아, 리플에. 예, 네, 리플로 설명해 줄 거예요. 의자 따뜻하다. 내가 미리 켜놨어요. 네. 뒤에도 보일러 있어요. 켜셔도 돼요. 네. 근데 S클래스 타면 좋은 점이 네. 이건 여기만 따뜻한데 그 다음 네. 버전은 여기도 따뜻하고 여기도 따뜻해요. 아, 그렇죠. 근데 진화가 아직 덜 된. 이거 스티링도 없는 것 같아. 열선이. 있겠죠, 설마. 레모지 단추 옆에 없어요? 있을 거예요? 조그맣게. 안 보여. 아, 있다. 비트는 건 있다. 예, 비틀었다. 나는 사실 이렇게 큰 럭셔리 세단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타게 돼. 주변에 이거 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타고 싶지 않아도 타야 돼요, 이게. 저도 옛날에 이거 탔었는데 서울에서 차 탈 땐 이게 제일 편했었어요. 그것도 뭔 논리야? 서울에서 길도 좁은데 길도 막히는데 이게 제일 편한데. 아, 이게 가죽 부위만 열선이 들어오는구나. 이게 우드 그레인 부분에는 열선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얘는 계기판이 그래픽이잖아. 네. 이게 2005년에 데뷔했거든요. 벤츠하고 BMW 되게 빨랐어요. 그래픽 도입이 빠르죠, 계기판이. 빨랐고, 그 다음에 전자적으로도 부품도 빨랐고. 이게 지금 롱 휠베이스 버전이거든요. 네. 근데도 이 바디 강세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 그냥. 이게 원래 바디가 길면 좀 흐르적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전혀 일절 없어요. 롱차 만드는 줄 알았던 회사는 얘네밖에 없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옛날부터 이게 무거운 차를 큰 차를 계속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고급차는 왜 스티어링 필링이 막 견고하게 붙어 있으면서 막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냥 교과서야 이게 지금. 아우디보다 좀 무거워요. 이제 하체가 멀쩡하다라는 전제 조건. 아, 이게 지금 이제 2007년식인데 61,700이잖아요. 네. 근데
신기한 거는 하체 안 멀쩡해. 지금 내가 엔진까지는 고쳤거든요. 이제 다음 과제가 하체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 얼마에 사서 얼마를 수리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이 정도 각오를 가지고 사야 돼. 이 독일 석차가. 얼마에 산 거예요? 몰라요 그건 제가요. 제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멀쩡하네? 그니까 6만 키로니까 차 완전 원래 여기가 딱 해서 이거 그렇죠. 두 개가 동그라미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여기도 원래 여기도 다 늘어져 있잖아 원래 여기가 근데 내가 운전을 안 하고 그치? 여기 다 늘어져 있는데 이 차 지금 실내는 거의 해차예요. 진짜 6만 맞구나. 맞아요. 내가 그게 더 신기했어. 6만이 맞는데 어떻게 그 고장이 날까? 이 차가 처음 왔는데 스캐너상에 그 엔진 실화가 떠 있는데 이제 8기통이잖아요. 8기통? 예, 8기통이에요. 4, 5, 6번이 떠 있었어요. 다 떴네. 근데 이제 이 차는 신기한 게, 다른 차들은 이제 원래 점화 코일이 나가면은 주로 가속할 때 차가 툭툭 치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잘 못 느끼거든? 근데 요 엔진하고 M27이하고 M273은 정말 신기한 게, 가속은 멀쩡해. 아이들링에서 쳐. 그러니까 아마 이 엔진들은 가속 상황보다 그 아이들링 상황이 더 이 점화를 하기 어려운 조건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의심 안 하고 교환을 했는데 처음에 이런 증상 이 차를 봤을 때는 아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 갈아가지고 될까?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이제 알아요. 이제 갈면 딱 잡혀요. 그리고 6만 킬로의 발전기가 나갔다는 거는 생각해보면 이 전차주가 자주 안 탄 거지. 맨날 배터리 방전시키고 운행하면 또 충전하느라고 발전기가 바쁘게 움직이고 계속 이걸 반복했다는 얘기겠죠? 10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나가도 아니 그래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안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터리가 자꾸 방전된 상태로 자꾸 차를 타니까 발전기가 바빴던 거지. 제가 또 처음인 게 요거 네. 부러진 거 처음 봐요. 그렇죠. 이거 없잖아 다들. 맨날 이거 내가 있으시니까 본드 붙여갖고 내가 다 붙여줬었는데 이거 멀쩡한 거 처음 멀쩡해요. 예. 건드리면 안 돼. 아우 지금 뭐 스티어링 휠이나 필링이나 주행 느낌은 기가 막혀요. 새 차 느낌 진짜 그대로 있는데 지금 앞쪽 하체 부트들이 찢어져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소리가 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뒤쪽은 소리가 좀 나요. 가끔 이게 뭐가 이체 고질병인데 스테빌라이저 부싱 붙잡고 있는 부싱이 한쪽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근데 이거 교환하려면 뒤에 멤버 내려야 돼.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예. 그 스테빌라이저를 그 자전거 타이어 공으로도 감아보고 아 그렇죠 해봤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포기하고 예. 6개월 한 번씩 물물이 뿌렸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 차는 그 고무만 교환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냥 세트로 나와요. 그래서 통째로 갈아야 돼. 작업도 아주 까다로워. 근데 고질병이야 이게. 다 그래요 이 차들이. 또 이게 찌끗하고 올라오는 게 되게 촌스럽게 올라오잖아요. 사람 타 있으면 되게 창피해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은 또 안 나네. 이거 많이 났거든. 지금 왜 안 나냐 이거. 이거 많이 났어요 지금까지. 어제 많이 났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안 나니까 자꾸 차주분이 내가 이거 갈아야 된다 했을 때 얘기를 안 하는구나. 나는 당장 갈아야 될 것 같았는데. 물그리스 뿌리면 딱 3개월. 내가 뿌려놨어요 지금. 어제 뿌려놨어. 아 괜히 뿌렸나 봐. 내가 볼 때 하체 물 한 번 찌그러면 바로 솔라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1년 못 가. 몇 달 못 가요. 네. 차 잘 샀네. 얼마에 샀는지는 물어봐야지. 근데 좋은 차 사고 싶은 게 욕심이었기 때문에 가격은 사실 문제가 없어. 차 잘 샀어요, 차 진짜. 이 정도면 뭐 하체도 조금만 더 손보면은. 오디오는 들어보셨어요? 오디오 들어볼까요? 들어보죠. 라디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CD 있어요. 내가 늘 말하지만은 이 독일 차들 있잖아요. 오디오 성능은 차급에다가 딱 맞춰놨어. 이게 누구지? 코렐리인가? 더 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다 맞아요. 예, 노래를 더 틀면 안 돼요. 예, 유튜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CF 리더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요거가 들어간 차가 유일한 거예요. 벤츠는 아 모든 전차 중에 아니야 2004에도 있어. 그러니까 벤츠만 있어요. 그러니까 벤츠 있어. 맞아요. 그래서 요걸로 타입을 하고 여기다 이제 어댑터를 많이 썼었는데 그때 그냥 예. 어댑터가 안 나왔고 요거 구하는 게 일이었었어요. 아 여러 장 있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메모리를 이제 여기다 어댑터도 꽂았었는데 그때 예. CF 리더기로 해서 어댑터를 예. 꽂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끼켜야 이제 이게 뽑는데 예. 요 어댑터 구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렇지. 얘만 쓰니까. 예, 요거 나왔어 당시에. 근데 문제는 음질이 별로 안 좋아 그게. 이런 거 보면 참 앞서갔다 막 그 생각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오디오 아까 내가 사실 오기 전에 쭉 봤거든요. 네. 여기 사운드에 얘도 저기 3D 사운드라 그래가지고 로직 7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트니까 난 더 나빠. 음이 너무 두터워져. 그 DVD 볼 때, 영화 볼 때. 아, 좀 약간 과장된 맛이구나 그게. 네, 영화에서 이제 드래곤 나올 때 그때 그 하면서 오면 맞아요. 근데 나는 음이 두터워져서 싫어요. 끄셔야죠 그거는. 껐어요 그래서. 네. 음악 들을 땐 껐어요 지금.
웃긴 게 이게 지금 영어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때 수입 병행 수입이라고 했죠. 그렇죠. 개뜨리 가져온 건 한국말이었어. 그때 SK가 했잖아. 그리고 정품은 정품은 이거 영어고 네. 여기에 DVD 룸이 크게 있었어요. 이게. 아 이게 정품 차니까 네, 이거. 이거는 정품 차예요. 네. 한성에서 가져온 그렇죠. 정품 차. 한성이야 이거 차는. 네. 이 전작하고 많이 달라진 게 생각해 보면은 이 전작은 똑같은 8기통에 S430이 있었지 아마 420이었나 하고 S500이 있었는데 걔들은 SOCC 3밸브 8기통이었고 이제 여기는 DOCC가 됐어요. 엔진이 달라졌고 그러면서 출력이 이게 근데 좀 치사하더라. 이거 벤츠가 이름이 S500인데 왜 배기량은 5500이냐? 아니 북미에서는 550으로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거 있잖아요. 같은 5000cc면 항상 왜 벤츠가 BMW보다 메커니즘을 약간 구형을 써가지고 출력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배기량 10%로 커버를 했거든? 근데 그거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S50이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에서 S500이고 북미에서 S550이야. 북미가 뒤에 보면 S550이라고 써있었거든요. 그 병행 수입한 거. 예. 애들이 0점만 뛴 거야. 예. 그럼 S55 되잖아. 아, 0만 뛰면은. 왼쪽에다 AMG 붙였어요. 예. 그리고 범퍼 자르고, 이게 그 네발 되는 머플러 있죠. 예, 예, 예. 그 옛날에 그 양재동에 가면 그거 전문을 해주는 업체가 있었잖아. 제가 많이 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 거. 예. 근데 그 거울은 작은 거는 참 적응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차 크기에 비해서는 거울이 정말 작아요.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 독일차도 그때 BMW 작업 다 그래요. 그래서 왜 깜짝 놀라잖아 차선 바꾸다가 예. 사각에서 차 살아가지고 그래서 관광미로 또 유행했지. 그래서 운전면허에 숄더 체크라는 항목이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쳐다보다 앞에 받는 거 아니에요. 앞에 봐야지 왜 뒤에 보냐. 옆으로 왜 봐. 그러니까. 운전면허 해결을 해줘야지. 그럼 그 국산차 다 보이는데. 그러다가 그 엔터프라이즈 네. 그거를 보니까 이게 완전 그거는 멀쩡한데 차선 세 개가 다 보이는 거야. 광활한 거야. 어. 할 수 있는 걸 못한 거야 독일 사람들은. 아니, 작은 이유가 있을 텐데 저 그 이유를 누구한테도 한번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에어로다이나믹 같아요. 소리 나니까 여기서 너무 크면 풍절음이 네. 굉장히 싫어하거든 그거를. 250km 가면서도 풍절을 만나야 되잖아 여기서. 왜냐하면 이 차들은 지금 리밋이 250에 걸려있거든요. 그러니까 250 다 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 이게 380마력이에요. 대단하잖아. 세단에다가 380, 거의 400마력짜리 세단인. 그 당시에. 예, 네. 없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뭐, AMG처럼 으르렁거리는 버전도 아니잖아. 예, 그런데도 지금 250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이런 스위치들 참 잘 만들고, 요건 이제 공족이잖아, 지금 여기가. 난 여기에 저기 리프트 스위치가 있는 거를 모르고, 어제 한 차 찾다가 못 찾았거든? 오늘 찾았어. 아, 여기 아무 차도 없는 거야.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전작은 여기 있었으니까. 이거 이제 슈바도 바람 빠질 때 됐어요. 커플에서 나갈 때 되고. 뭐 그거는 예, 에어 단지는 뭐 시간 지나면 다 터지는 거기 때문에 교환하면서 써야죠. 지금 이 차는 보니까 하체 상태는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6만 킬로가 맞는 게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전주인이 차를 아껴 쓴 것도 맞지만 정비도 안 했어. 고장이 나야 할 거 아니야. 6만이면 안 하죠. 그냥 넘어갈 때. 예. 근데 미션 고장 나겠네 그러면서 팔 때죠 이제. 근데 다 고장 났어. 날 건 났어. 중요한 거는. 아 이게 변속기가 다르구나. 이거 전차까지는 5단 자동이었는데 이게 그때 지트로닝이라 그래가지고 7단 변속기예요. 근데 왜 이 벤츠는 5단이 됐던 7단이 됐던 지금은 9단이잖아. 그거 뭐가 됐든 간에 왜 이게 충격이 심한지 그것도 계속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헐적으로. 무게가 2톤인데. 네. 그나마 380마력이니까 버틸만한 거지. 이게 솔직히 얘 위에 뜬 건 550마력이면 그랬잖아요. 터보 12기통. 네. 그거를 이 미션이 트루닝이 견디는 것도 참 용이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8기통이라서 이 정도 무게감이구나. 이제 12기통은 앞에 엄청 무겁거든 진짜.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 S500이 실질적인 플래그십이야. 요 위에 S600은 지금이야 이제 알 수 있지만 물론 새 거 사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지금 중고차 사는 입장에서는 사면 안 되는 물건이잖아 그게. 그러고 보면 ENG는 직분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운영하기 쉬운 모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 희한한 게 요즘 딱딱딱딱 예. 소리 나거든요. 태피 예. 소리 그게 지금 안 나요? 앞에서. 아, 원래 여기 나야 되는데 네, 앞쪽에서 태피 소리야 엔진. 아 엔진 소리? 딱딱딱딱딱딱 나거든요 이게 한 6만 넘게. 되게 조용해요 이게. 아침에는 좀 났어요. 내가 뜨끔했어 지금. 아침에는 좀 났어. 첫 시동 걸 때 나더라.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또 이건 또 왜 이러냐. 오일까지 다 갈았는데 왜 이러냐. 그 위에 좀 오일 좀 뿌려줘야 돼 이게. 열을 받으니까 안 나잖아 지금. 아체는 확실히 나갔구나. 아체는 교환할 때가 됐어요. 내가 이미 다 확인을 한 상태예요.
내장재 약간 잡채가 조금 나고 동전 이런 걸 나눠서 그렇지. 나 이거 이 차에도 이게 있더라. 나 이거 몰랐어. 있죠. 아 이게 현대 영향을 받았구나. 현대 현대가 원조잖아 이거는. 실내 디자인하고 커블더 디자인은 현대가 최고죠. 이거 뭐야 이거? 뭐래요 이거죠? 그죠? 뭐라고? 네. 이거 그 뭐라고 커블더? 그러니까 이거는 열어서 쓰라는 게 아니라 닫았을 때 깔끔하게 만든 거라니까. 이거 있어 그거지. 근데 있는데. 쓰지 마야. 내가 볼 때는 만든 아니, 사람의 의도는 더크라져요 이게. 예, 이 만든 사람의 의도는 달아는 달아서 달아는 주는데 어제가 나면 쓰지 마세요. 커블더 꼽은 상태에서 뭔 동작을 못해요. 이거. 맞아요. 어제까지도 엔진 경고등이 스캐너를 불리면은 8개가 잡혀 있었어 원래.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니까요. 그걸 다 고쳤어 내가 지난주 내내. 그게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리뷰 영상이잖아요. 근데 내한테는 뭔 줄 알아요? 시은전이에요. 아니 그 고치는 걸 좀 찍어놓으셔야지. 지난주 내내 고친 게 과연 제대로 지금 작동을 잘하고 있는지 지금 시운전이에요. 난 내한테는. 야 그럼 15년 된 거잖아요. 이게. 15년 그렇죠. 15년 넘었죠. 이제 17년이죠. 이거. 야 이중 접합유리. 아. 뭐 이 차 썬팅도 안 돼 있는 거야? 네. 아 모범적인 차네.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다 돼 있네 여기. 에어매틱인데 네. 새보다 딱딱해. 타이어 문제 아닐까요? 아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스프링은 에어인데 네. 댐퍼가 딱딱해. 그러니까 벤츠가 확실히 딱딱해요. 왜 우리 무조건 에어스프링은 무조건 출렁거릴 거라 생각하잖아요. 좀 오랜만에 타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누구죠? 최원장님의 네. 단어로 쓰인다면 쪼임? 아 터무니없는 최원장 차 진짜 잘 썼어. 아니 이거 렉서스 LS 살고 아 물론 가격은 그게 훨씬 싸겠지. 근데 가격을 떠나서 너무 비교가 되잖아. 이렇게 좋은 차를 두고 걔는 그걸 왜 샀지? 걔는 차 진짜 잘못 샀어. 오디오조차도 잘못 샀어. 그지? 오디오는 이게 훨씬 좋네요. 그것도 마크레빈슨도 그 전께 좋았지 그때부터 확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거기 이름만 마크레빈슨이야. 네. 사실은 내가 또 얘기하잖아. 마크레빈슨 본사 자체도 이름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물며 얻어쓴 렉서스는 어떻겠어? 그 전에 제가 SC430이 미국에서 형이 그걸 샀었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거 되게 좋았었어요. 그게 거의 렉서스 럭셔리의 끝판왕이잖아. 네. SL, 벤츠를 치면 SL이잖아 그게. 아니 400. SC400? SC400. 제가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네. LS400이었으니까. 네. 430까지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400이 430 됐으니까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460 된 거고. 최원재의 가정이 460이었잖아.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크기만 드럽게 커지고 지금 봐요 가속할 때 엔진음도 그러니까 벤츠는 마냥 조용한 게 아니라 왜 살짝 으르릉이 있는데 기분 좋은 으르릉이 있잖아. 근데 렉서스는 이게 없어. 사실 제네시스도 이게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냥 조용한 게 제일 좋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데 특유의 이 으르렁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근데 그게 제네시스가 그게 없어요. 으르렁 좋아하시면 63 가셔야죠. 아니 너 그건 너무 으르렁거리고 이 살짝 으르렁거리잖아. 그건 너무 으르렁거려요. 가속방 턱을 넘어보겠습니다. 뒤에서 나죠 소리? 갈아야 돼요. 나네. 나죠? 응. 이 소리예요. 아 소나무 멋있다. 그렇죠. 아 이거 새벽에 사진 찍으면 멋있겠어요. 야 근데 이거 지금 타도 아,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음 나온 S클래스들은 더 부드러워지니까 W222은 더 부드러워지고 엔진도 이제 왜, 터보 차저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더 긴 시간으로 보면은 그 차들보다는 이 차가 더 유지 보수가 쉽고 더 오래 탈 수 있는 차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분도 이 차를 샀거든요. 근데 이제 유지 보수가 쉽다는 건 상대적인 얘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보시는 분들이 아 그럼 이거 나도 이거 사가지고 타야겠 고쳐 타야겠다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웃잖아 지금. 왜 웃었어요? 돈 떠. 그렇지. 나사라 잊어버려. 나사 8만 원이야 이거. 돈 많이 쓸 각오 하고 사야 돼. 아, 이 스포드하게 확 나가는 느낌이. 이걸 회전 질감이라고 하나요? 아 그렇죠. 뭐 회전 질감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가속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엔진 감성이라 필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야, 나는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 동네 이제 형님들이 내가 친한 형님들 아니지만 그냥 형님들 만나보면 그분들이 옛날에 이거 타다가 지금 이거 안 타는 분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당시엔 이거 좀 타다가 왜 수리비 학을 한번 떼잖아 사람들이. 학을 한번 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제네시스를 탄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 제네시스도 충분해 이제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더 좋은 거는 수리비가 덜 들어가서 더 좋은 거는 맞아. 근데 이 필링은 아직도 사실 따라가긴 힘들어요. 아니,
누구나 다 감독님 같은 필링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미세한 필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좀 혹독한 거는 사실이잖아. 누군가는 골프백 3개가 들어가야 좋은 차고. 그렇죠. 누군가는 젊어 보여야 좋은 차고. 그렇죠. 그리고 누구는 또 새 차야 좋은 거고. 누군가는 이런 차가 필링 나오는 게 좋은 거고. 그렇죠. 거구나. 이 필링 끝까지 나야 되는데 너무 혹독해. 그러기에는 이제 이거를 계속 현재에서 유지하면서 타기에는 좀 혹독합니다. 네, 그거를 찐부자라고 그러죠. 찐부자. 그렇죠. 그건 찐부자가 할 수 있는 거야. 어? 네. 찐부자를 함부로 흉내내면 안 되지. 왜냐하면은 이 클래스도 지금 이 시절에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렇게 칼같이 정비하면서 타고 다니려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S잖아요 거기다가. 아 그리고 지금은 좀 애프터 부툼이 나와서 좀 탈만했던 거지. 그렇죠. 그 이 당시에는 AS 끝나서 이거를 운영한다? 정말 부자였어요. 그렇죠. 그거 있잖아. 왜 회사에서 리스비는 내줘도 수리비는 안 내줄 수 있잖아. 아 이게 벤츠가 이제 신기한 게 일상 주행은 다 1500rpm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토크밴드가 얼마나 넓은 거야. 거기서부터 레브리밋 6400까지 쭉 뻗으니까 기가 막혀요. 이것도 이제 한번 가시죠. 왜? 차주한테 한번 물어보고. 아니, 차주는 분명히 가라 그래. 예, 가라 그러는데 내가 무섭잖아요. 아니 차주 동승 내지 차주 저기 아니, 라이센스 이 차주분도 이 차주분이 사실은 네. 여기 모터스포츠의 나보다 선배예요. 아. 이분은 이제 물론 트랙 레이스는 잘 안 해봤지만은 그 옛날에 왜 춘천에서 하는 그 오프로드 연기 있죠? 네. 거기도 나가보신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다음 이 형 데리고 가서 무섭게 만들어줘야겠다. 여러 가지로 무섭다. 차 망가질까봐 무서워. 응? 이거 상위 버전은 자율주행, 반자율주행도 있었잖아. 이 당시에요? 네. 해봤어요? 잘 돼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거 말고 SL600이었거든요. 예, 예. 03년식이었는데, 걔는 이제 30km까지는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30km 앞차가 이제 줄어들면 삐삐삐삐 하면서 이제 브레이크 밟아. 자기가 쓰기도 했잖아, 그지? 30km까지는 해줬었는데, 30km 미만에서는. 안 돼요? 손 놔버려요, 걔는. 그냥 소리만 해줬어요. 아, 이게 국도 나오니까, 지금 여기 고속도로는 아닌데, 고속도로 같은 국도에 나오니까 좋구나.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저기 어른들이 했던 게 고속도로는 벤츠지 쫙 따라가는 게 아니 거기도 나오잖아. 그 영화 택시 프랑스 영화에도 나오잖아. 거기서 그 독일놈들이 W124 타면서 그러잖아. 차는 벤츠지. 고속도로에서는 벤츠가 왕이다 그러잖아. 거기서 토골했을 거 아니야 여기들은. 뭐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래놓고 저기 푸조한테 쳐말려. 프랑스 영화니까. 이거 뭐야? 호빵맨이잖아. 가만히 호빵맨이 언제 유행했지? 우리 첫째가 저기 유치원 다닐 때 나왔어 유행했는데. 저거잖아 뭐 세균맨 혼내주는. 세균맨은 국내 캐릭터 아니었나요? 그래요? 세균맨이랑 호빵맨이랑 나 막 섞여 있지 또 머릿속에? 같이 출연하는 거 아니야? 늙었은 게 우리 감독님. 어? 세균맨을 혼내주는 게 호빵맨 아니었나? 나라라 호빵맨이네. 어. 이게 나라라 호빵맨이에요? 네. 그러고 보면 요즘 호빵 잘 안 보이네. 전 어제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난 잡채 호빵이 좋은데. 아이 호빵은 무조건 안고죠. 안고 들어가야 돼요? 네. 아니면 그거 네. 천장 입천장고 뒤어가지고 호흡 불어가면서 반절 뺏어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하나를 다 먹으면 맛이 그렇죠. 없어. 네. 우리 어릴 때는 학교 앞에 가면은 그 호빵 그 동그랗게 생긴 호빵기가 있었잖아요. 요즘 편의점 가면 있잖아요. 있어요? 네. 난 편의점 안 다녀서 아, 집 밑에 편의점 좀 가세요. 거기도 있대 봐. 아, 그러게. 우리 건물에 있는데, 그치? 너무 안 팔아져가지고 망했구나. 일단 라이브 할 때 한번 보세요. 있는지. 아니, 문 닫았어요. 어? 망했어요, 걔네. 아이고. 무거운 차가 이럴 땐 좋구나. 그러니까 이럴 때 한 번만 쭉 직진 크루징 할 때만 좋은 거지, 뭐. 아니, 누가 운전해주면 되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운전할 이유가 없는데? 뒷자리가 최고예요, 뒷자리가. 그렇죠. 근데 지금 봐도 재질감이나 이런 거는 조금 잘 만들었어. 난 이게 이 다음 나온 벤츠들이 왜 앰비언트 라이트니 뭐 현란해졌잖아. 지가 나이트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아진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질, 우드도 지금 여기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이 차 봐 지금 햇빛 안 본 게 우드에 크랙 하나 없잖아 지금. 그때 누가 그랬잖아요. 5시리즈가 5천이었는데 네. 20년이 지난 지금도 5천이라고. 네. 그럼 차값이 싸진 거라고. 네. 그럼 원가 절감이 되게 많이 된 거라고. 그렇죠. 이게 그 당시 얘가 한 1억 5천 했나요? 그 정도 갔겠죠. 이거 비쌌어요. 그럼 그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그렇지. S는 하나도 안 올랐잖아 진짜. 삼목도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지금으로 치면 그지 그 이상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정말 뼈를 깎는 원가 절감이 그렇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대시보드도 봐요. 이거 얼마나 지금 잘 만들었어요. 재질도 되게 좋아.
옛날부터 벤츠를 타오시던 분들은 점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차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차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때 10년쯤 전인가 누가 이클리스 보러 갔다고 그래서 매장으로 네. 이클리스를 보러 갔거든요. 예. 또 이클리스 보러 갔는데 이게 소나타하고 무슨 그렇지. 어, 뭔 얘긴지 이거. 이거 딸딸거리지. 이거 플라스틱이지. 이걸 왜 벤츠 이클리스를 이 돈 주고 왜 사지? 그 느낌 확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후륜구동이라는 것만 남아 있는 거야 지금. 후륜구동도 힘도 솔직히 따지면. 후륜구동. 근데 아니 후륜구동이면 상당히 다행인데 그 다음에 사륜구동이 또 유행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사륜구동 하면은 더 의미가 없지. 그지? 후륜일 때야 조금 이클래스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세상이 뭐 그런 거 부동방식 보고 산다 누가? 그러니까 6천만 원대 이클래스를 살 수 있다 그래서 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와 이걸 사느니 차라리 난 다른 걸 사겠다는 느낌이 갑자기 딱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면 인피니티도 팔리고 또 그런 차들이 팔리는 거죠. 그쵸. 그럴 바에는 또 그지 더 싼 거 사지. 아 근데 엔진 회전 필링이 너무 좋아. 최고죠. 아 너무 좋다 진짜. 이 웅 하는 느낌이. 웅 그런 거 좋아하세요? 얘나 이거 좋아해요. 나 이거 좋아해요. 나 이거 오가리 좋아하시는구나. 너무 크게 따드는 거 말고 살짝 나잖아 지금. 살짝 하는 오가리 좋아하시는구나. 이거 아 너무 좋아 지금. 살짝 중독성 있어 지금 이거. RPM을 악셀을 많이 안 밟고 가도 가속감이 좋아요. 저속에서부터 토크가 좋으니까. 잠아요. 이게. 지금 잠이 운전하면서도 잠이야 지금. 꼭 잠아요. 그래서. 아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 이게 아까 2호였잖아 타이어가 앞뒤로. 네. 앞 타이어치고 넓잖아요 2호가. 세단이 왜 노면을 타니? 이게 문제야 지금. 아 이게 밑에 부싱이 유격이 커져서 그렇구나. 혼자 얘기해서 혼자 답하실 거면 그냥 아니, 질문을 하지 마시고 아니. 나 질문할 때까지는 몰랐어 나도. 그거 있잖아 왜 노래. 내 속에 내가 너 물어보고 혼자 너도 말아. 내가 물어보는 내가 있고 답하는 내가 물어볼 때까지는 내가 몰랐어 나도. 근데 오수라고 해서 틀려 사람이. 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원래 우리 전에도 다른 거 봤잖아. 아수라 백작 이거. 아수라 백작은 어디 나온 거죠? 어디서 나와? 마징가에 나왔나? 마징가에 나왔나요? 아수라 백작은?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 본 게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어?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몰라.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수라 백작. 아수라 백작이 좌우가 다르게 생겼잖아. 남자 여자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검은색. 그렇죠. 그렇죠. 반은 검고 네. 샥 이렇게 가면 색이고. 네. 아수라 남작? 남작이 아 백작이 아니었어? 아, 백작도 있는데 네. 아수라 남작으로 나오는데 여기는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게 백작 남작의 개념이 잘 없을 때래가지고 그냥 백작으로 불렀나 보다.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등의 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네. 서열상으로 보면 고대 대공, 브로켄 백작? 뭐야? 근데 그건 뭐 사실 유럽 문화지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가 뭐 그냥 다 로드면 로드지 그잖아. 그치? 그게 뭐 저 그렇게 세분화하진 않잖아. 이게 신기한 게 저는 강릉 살잖아요. 강릉 사람보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맛집을 더 잘 알아. 사실 강릉은 좀 김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강릉 김밥. 아 그 집 맛있죠. 예. 고개 말로. 아니 어우 이게 시승을 하다 보니까 예. 해가 벌써 졌어 어느새. 밥 먹으니까 그러죠 우리가. 아 그거 자르고 가야지. 계속 탄 것처럼 하려 그랬지 나는. 밥 먹고 왔잖아. 신라 호텔 뭐 누가 했던 불판 뭐 어떤 뭐 장판 뭐 다 했던 간다고. 일단 이제 확실한 거는 엔진 문제는 다 사라졌어요, 그죠? 엔진 정비는 완벽하게 돼서 그 많던 경고등은 다 사라졌어요. 하체만 손보면 되겠어. 아 그럼 차가요. 네. 엔진 손보고 하체 손보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또. 또 있어요? 또 뭐가 생기더라고. 차라는 게 야 참 누가 그랬잖아. 차는 뭐 몇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뭐 이런 있잖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아. 그 몇만 개가 돌아가면서 계속 망갔죠? 이건 오토펌프는? 오토펌프도 이건 기계식이에요. 이건 기계식이에요. 어제 우리 누나가 와갖고 라이닝에서 삑 소리 난다고 나한테. 그렇죠. 화내더라고요. 어, 무슨 차였는데? S. 아, S가요? 누나 그건 정상이야. 화를 내 그러면. 정상이라면 더 화를 내. 기대던 대답이 그게 아니거든. 어, 그게 좋은 거야 누나. 이게지. 이 새끼 내가 차를 잘 모른다고 나한테 막 말하네 이거. 그랬는데 그 원래 저한테 온 이유가 네. 세차장에서 흠집이 안 지워진다고 나한테 온 거예요. 예. 봤더니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석회물이 흐른 거야. 예. 근데 그걸 좀 그 식초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일단 닦아주면 되는데 그 예. 내가 보기엔 최소 한 찌들었겠지, 달 그치? 한 달 이상 안 예. 닦은 거예요. 그래서 광택기 밀고 다 밀었는데 예. 이게 딱 면을 만져보면 0.1mm가 피어 있어. 아 벤츠 도장이 약한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파트... 아니 너무 광택을 밀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냥 그러지 말고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석회는 어쨌거나 알칼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식초 있잖아요. 식초는 산성이잖아. 네. 식초를 딱 휴지에 묻혀가지고 딱 덮어놔. 그러면 그게 싹 거품이 나면서 녹아요. 딱 패였어요. 그 부분만. 그
딱 맞고 떨어진 부분. 너무 긁은 거 아닐까? 딱딱딱 떨어진 자리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예. 클리어를 녹였어요, 걔가. 그러니까 한 달은 이상 된 것 같아요. 칠해야지 뭐. 근데 언제 그래서 그럼? 나 어제 뺐지. 모든 날이 다 똑같아. 차를 많이 안 탔어. 그러니까 발견한 게 어제야. 그러니까 내가 AS 하는 예. 사람도 아니고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어이, 중요한 얘기 됐어. 그 거짓말이 습관이 됐어, 한국 사람들이. 그치. 그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불편해. 아, 그래서 갑자기 야, 앞범버도 지워줘, 뭣도 지워줘 하다가 어제 차 한 대 광택 내고 왔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건 팁인데, 네. 사람들이 매직블럭으로 차를 닦으면 네. 강이 죽는다고 하거든요. 네. 윈덱스 있죠. 네. 윈덱스를 흥건하게 뿌리면서 매직블럭 살살. 윈덱스 유리세정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콜도 많이 들어요. 네. 냄새 많이 나는 걸로. 그러면은 그거 광택도 안 죽고 싹 지워줘. 그래갖고 제가 트랙 갔다 와가지고 그 타이어 똥 많이 묻어 있잖아요. 네. 그거 지울 때 제가 다 저 매직 블럭 블럭으로 난 거 제일 싼 거 있거든요. 예. 윈덱스 블럭 닦는데 제 차 광 반딱반딱 나요. 아. 그러고 한 1년 관리했는데 누나 차 앞범버는 제가 매직 블럭으로 다 닦아줬어요. 광 낼 필요도 없어요. 그 정확히 흠집만 지워지지 클리어 예. 벗겨지진 않아요. 그렇군요. 요즘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막 얘기해요. 그러면 차 저기 그치 나 금지 뿌얘지니까 그지? 예, 안 뿌얘진다니까. 근데 이제 얘기한 게 흥건하게 뿌려야 돼요. 그렇지. 왜냐 거기 윤활제가 있어야 되는구나. 네. 타르, 타이어 똥 그런 거 확실히 지워져요. 깨끗한 거랑. 엔카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거 얼마쯤가 2천만 원 안 가겠죠 이 차? 이게요? 그죠? 그 정도 안 가겠죠? 1,100?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짧으니까 내 말은 1,100? 어, 그러면 전 안 사요. 아니 그러면 수리비가 책값을 넘게 드네 이러다가? 그러니까요. 어. S350만 사도 될 것 같아. 근데 그건 있어요. 6기통하고 8기통이 엔진은 이 주는 느낌은 많이 달라요. 지금 6기통 엔진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거. 이상하게 벤츠들이 이전 구형 엔진도 8기통은 매끄럽고 쌩쌩하고 느낌이 좋은데 6기통은 좀 둔하더라고. 벤츠 4기통들이 느낌이 현대만도 더 둔한 느낌이잖아요 사실. 처음에 그 E클래스 4기통 나왔을 때 그 느낌은 네. 아직도 잊어지지 않아요. 그때 네. 메르세데스라는 게 제 머리에서 지워진 것 같아요. 근데 메르세데스는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근데 달려가면 또 소리가 나쁘지 않아요. 아, 여기 플라스틱이랑 그런 게. 아, 그거는 뭐 가격이 예 그거는 아, 6천이면 싼 거지. 그거는 출시 안 했어야 된다고 봐야죠. 근데 강남 아줌마들이 강남 택시가 될 때가 그때였었거든요. 그렇죠. 벤츠도 좀 먹고 살아야지. 이때만 해도 지금 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긴 있네요. 네. 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이 정도가 맞지, 은은하게. 이 다음이 너무 과한 거지. 난 그 색깔도 왜 그 뭐 파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무지개 색깔 나고 이러는 거. 하다가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고 쿠바를 겨냥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시장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냥 파란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디볼트가 파란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이것도 보니까 색깔 바꾸는 기능이 있던데 아까 보니까 색깔을 바꾸는 건지 뭔가 기능이 있었어요. 여기 아까 내가 봤거든? 보면은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잠깐만 앰비언트 라이트 있잖아요. 밝기 조절하는 건가? 한번 해봅시다. 아 밝기 조절만 되네. 색깔을 못 바꾸고 솔직히 모니터 앞에 나오는 빛도 밟으면 싫거든요. 네. 이건 지금 안 밟아요. 네. 네. 이거 요즘 벤츠가 더 또렷하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살짝 어둡게 만들어놨어. 근데 딱 좋아 지금 이거. 저는 제일 어둡게 운전하거든요. 어, 그 저하고도 비슷하네요 그런 거는. 네.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다 그렇군요. 침침해갖고.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군요. 흘렸어. 아까 저기 내가 문자 보냈는데 엉뚱한 데 왔잖아요. 엉뚱한 데 보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꽁꽁 이때까지 찍는 거 아니야 지금? 밥을 먹어서 그런 건 아니죠. 서스펜션 방식은 사실은 이미 여기서 더 얘기할 게 없는 게 이 앞 모델도 완벽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근데 왜 얘는 예. 다른 차에 비해 수리비가 많이 나가고 빨리 부직이 나가는 걸까요? 그, 꼭 그렇게 생각하고 BMW도 비슷해. 너무 정교해서 문제예요. 아니, 뒤에 스테빌링크 같다. 뒤에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하자가 맞아요. 이렇게 빨리 나갈 차 없거든? 자, 감독님 같으면 이 차는 중고로 네. 샀잖아요. 네. 미션 오일을 간다, 안 간다? 지금 6만 킬로에? 6만에. 네. 안 간다. 안 간다? 예. 디퍼는 간다, 안 간다? 간다. 간다. 네, 그거는 워낙 단순하고 명료한 건데, 미션 오일은 유압류의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션 오일을 바꿔보면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차들이 많거든. 함부로 제가 안 걸어요, 미션 오일을. 디퍼 오일이야, 뭐 그냥 흘리고. 그냥 어차피 그냥 윤활유니까, 거기는. 브레이크 오일은 간다. 그건 갈아요. 그렇군요. 예, 그건 칼같이 갈아요. 옛날에 워셔액에 뜨거운 게 나왔던 느낌이 있었나? 어, 이게 왜냐하면 워셔액으로 네. 엔진 열로 냉각수가 그걸로 가서 워셔액을 데워주는 기능이 메르세데스 벤츠들 다 있었어요. 지금 이 차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통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의아했거든요. 며칠 전에 본 GLS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아까 안 보였는데 밑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히터도 되게 빨리 나왔었어요. 아, 그거는 또
밑으로 들어오는 물을 순환시켜주는 모터가 따로 있어요. 나 그러면 이 안에 헤어드라이어 들어있네. 그리고 심지어 시동을 꺼도 엔진에 열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작동을 해서 히터가 계속 나오게 해주는 기능이 메르세데스에 있어요. 레스트 안 누르면 차가 썩은 냄새가 나네요. 아 그리고 또? 네, 그냥 지하주차장에서 차 필터 방해 냄새 있잖아요. 말려주라고? 네. 습기만한 날 지하주차장에 난 일주일 받쳐두면 그렇죠. 필터의 곰팡이 바로 죽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한 명이 차를 깔은 건가요? 차를 좋다고 칭찬한 건가요? 지금요? 네. 칭찬하고 있는데 칭찬하고 뭐, 문제 있어요? 아 좋아요. 진짜 지금 좋아요. 사실은 아까 말했잖아. 뭐 천 몇백만 원대 가격에 이런 차를 살 수 있다는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이게 지금 중고라지만. 얘는 고급류 넣나요? 일반류 넣나요? 사실은 고급류 넣어야 되는데 일반류를 넣어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찐빠 소리는 안 나요? 그런 건 안 나요. 노킹만 살짝 나는데. 카봉에 덮이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특별히 뭐 MPI라 그럴 것도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가격에 뭐 대형 럭셔리 세단을 가져야겠다면 최고네 이거. 최고예요. 금액을 얼마인가를 몰라요. 그거는 이제 상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2,000원에? 예, 이차 상태를 봐서는 2,000원 넘게 갔을 것 같아. 네. 근데 주행거리에 따라서 좀 싼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알죠? 처음에는 S가 비싸지만 중국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연식이 똑같으면 E나 S나 C나 값이 다 똑같아. 네. 그러면 S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유지비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방이냐 짜잔이냐 내 혼자 할 수 있냐 큰 결정이 있는데 경험자니까 딱 바로 나오잖아. 그거 많이 봤을 때는 미쳤다고 그러고 같은 돈으로 시계 사요? 그렇지? 나중을 생각해. 우리가 나중을 생각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지금 벤츠보다 25년 전의 벤츠가 지금 이 차가 더 나은 점도 있어요. 그럼요. 재질이나 소재는 더 나아요. 재질이나 소재. 그럼요. 왜냐하면 같은 가격에 만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거는 같은 가격에 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물가는 다 올라갔는데 어떻게 차값을 못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자꾸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 내구성은 지금 신형 V8들이 훨씬 문제가 많아요. 과연 지금 나오는 8기통짜리 벤츠를 20년, 30년 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가요. 벌써 엔진이 뻗는 차가 많은데? 심지어 그 실린더 스크래치 나는 차도 있고. 신형이 될수록 이 냉각 라인에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10년도 되기 전에 벌써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오히려 이때는 플라스틱 그렇게 많이 안 썼으니까. 물론 쓰긴 썼지만 아예 안 썼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자세히 보면요. 지금 실내 이 내장재들 있잖아요. 지금 뭐 어두워서 안 보이겠지만 이거조차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분 있잖아요. 그 신차 타는 사람이 이걸 어쩌다 한번 태워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아 그래봐야 뭐 옛날 벤츠지 어? 그리고 딱 탔다가 야 이거 왜 내 차가 더 좋은 것 같지?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정말 자기가 S를 가져봐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